초록물결 넘실대는 여름 숲, 소담 한 집 한 채가 보입니다. 디긋디긋 긴 머리 동여 말고. 무더위 속 장작과 씨름 중인 여인 누굴까요? 원하는 걸 하고 산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저는 원하는 걸 하고 사는 사람이고 틀에 박혀 살지 않는답니다. 남들은 특이하다 말하고 스스로는 특별하다 말하죠. 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참 좋아요. 그녀의 세상 속엔 유일무이한 존재도 있습니다. 딸리! 산골 생활의 유일한 포시자 식구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오죠. 자타공인 껌딱지, 하지만 선을 지킬 줄 아는 똑순입니다. 딸리는 귀찮게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강아지가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 떨리는 걸요. 나 떨리나? 함께여서 누릴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상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푹 빠져 산답니다. 혼자 살다가 이렇게 옆에 따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되게 고맙고 첫 개이자 아마 마지막 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산골 소녀 가슴에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첫사랑 만나보실래요? 내가 그곳에 가면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동물극장 단짝입니다. 한동안 좀 북적북적한 네, 동물 네, 가족들 네.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오붓한 둘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주인공 진경 씨의 저 인상도 네, 푸근하고 참 좋으시고요. 네. 특히 우리 반려견 깔리 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산골 소녀 진경 씨와 그녀 곁을 지키는 또 다른 산골 소녀 네. 깔리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두둥실. 그림 같은 풍경이 마중 나온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대구산 숲길 따라 쭉 올라가면 울창한 나무들 품속에 푹 안겨있는 작은 집 하나를 만나게 되죠. 야, 정말 사방이 나무들이네요. 고요하고 아늑한데요. 이때 정적을 깨며 트럭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네, 더 뒤로 오셔도 돼요. 주차를 돕는 이분, 집주인이자 오늘 주인공 진경 씨. 어휴, 트럭 짐칸에 뭐가 이렇게 한가득 있네요. 1년 중 이맘때 꼭 주문하는 거라네요. 어, 이거 저 장작 아니에요? 네. 와, 진짜 많다. 아, 근데 여름에 무슨 장작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바베큐용인가? 바비큐보다 더 중요한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잖아. 겨울 준비를 겨울에 하나요? 여름에 하죠. 봄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안녕히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야, 목소리 아주 우렁치시네요. 아니, 근데 잔뜩 사들인 장작을 혼자서 어떻게 다 정리를 하시려나? 잘게 쪼개서 보관해둘 건데요. 도우미가 있답니다. 바로 요 기계. 어이, 신기하네. 압력을 이용해서 나무를 쪼개는 거라 도끼질보다는 수월하죠. 야, 그러게 이거 신세계네요. 됐다. 옳지. 근데 이런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기름 보일러 쓸만하실 텐데. 요즘 난방하는데 버튼 하나면 되잖아요. 물론 기름이든 뭐든. 근데 이걸 하는 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번거롭긴 한데. 냄새도 좋고 시간만 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나무의 속살을 보겠어요?
남들에겐 노동이 진경 씨에겐 놀이가 되는 거죠. 이때 무심하게 등장하는 한 녀석. 보자마자 나무 토막을 몰고 오죠? 그러더니 연신 물어 나릅니다. 어머어머, 얘 이거 노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건가 봐요. 야, 기특하네. 기특한 이 녀석 이름은 진경 씨 목소리에 귀신같이 반응합니다. 3살 깔리. 아유, 이쁘게 생겼다. 진짜 쌀 텐데. 맛있어? 맛있어? 애교 무한 발사중. 이러면 일 못하죠. 다 했어. 오늘은 그만. 오늘 끝마쳐야 하는 일도 아니니 급할 거 뭐 있나요? 깔리 덕에 한숨 돌리는 거죠. 구름 잔뜩 낀 하늘.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나가고 싶어? 어디 나갈까? 비 오는 날이면 진경 씨가 깔리를 위해 만드는 게 있답니다. 깔리야. 우리 깔리 기마병 할 거예요. 비닐 쇼핑백 같은데 이걸로 뭘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깔리 비옷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나가 노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들어가고. 깔리 일로 와봐. 비옷. 나봐. 눈대중으로 가위질 몇 번 했는데 머리가 쏙 됐다. 옳지. 아이고 예뻐라. 여기 꼬리도 쏙. 쇼핑백 손잡이는 허리띠처럼 둘러 5핀으로 고정. 이야, 센스 있으시네. 어때요? 기마병의 말 갑옷 입은 것 같죠? 기마병 마을 가보시오. 아, 저 암컷이에요. 예쁜 피옷도 좋은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비닐팩 모자. 비가 눈에 안 들어가겠지 이러면? 이거 봐봐. 완전 멋있어. 까니가 저 모자도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완전 무장했으니 산책 나가볼까요? 깔리 저 그래도 신났나 봐요. 아우, 무지하게 신나네. 가자. 진경 씨는 원래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깔리를 만나고 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은 필수가 됐죠. 어, 근데 진짜 깔리 너무 신났나 보지? 혼자 가버리는데요? 야, 같이 가야지. 진경 씨도 자전거 챙겨서 바로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이, 뭐야 이거? 어, 깔리, 야, 비옷 어디 있어? 아니, 저 진짜 비옷 어디 갔어요? 진경 씨가 자전거 가지러 간 사이 고세를 못 참고 어딘가 벗어버리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경 씨. 옷은 어디다 뒀어? 이게 뭐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옷도 잃어버리고. 괜찮아. 아니, 깔리 옷 잃어버리고 와서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답답했어요. 그 천이 별로 안 좋았어. 하긴 저기 비도 오고 습하긴 하지. 네, 없어진 비옷은 진경 씨가 나중에 찾아갔대요. 자, 가자! 가자! 깔리야, 여기는 차 안 다니니까 달려. 아이고! 한적한 길, 둘만의 우중 산책. 워낙 인적 드물고 차들이 잘 안 다녀서 종종 산책 나오는 길이래요.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깔리 신이 났습니다. 딱 정해진 거리만큼만 목줄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나왔죠. 동그라미 두 개가 달려가는 멋진 깔리랑 자전거 타면 좋아요. 깔리 되게 잘 뛰거든요.
걔 걸으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자전거나 타면 좀 할 수 있지. 자전거의 도움으로. 뭔가 있어? 호기심도 왕성해서 산책하다 한눈 파는 건 예산일. 그럴 땐 기다려줍니다. 세 살이면 한창 때죠. 아무리 뛰어도 에너지가 남아둡니다. 봐봐요. 예예.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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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뛴다. 그래도 진경 씨를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습니다. 벌써 오면 어떡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다시 나란히 속도 맞춰서 달립니다. 가자. 그렇지. 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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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리. 둘의 인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깔리는 2년 전에 아는 동생이 사진을 하나 보내오면서 얘가 지금 임시 보호되고 있는데 나가면 얘는 죽는다, 안락사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키우게 됐어요. 귀를 많이 다쳐서 지가 긁으면서 막 낑낑거리더라고요. 아이,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고생 많았어. 안돼 안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조금 낮은 저녁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없어 걷는 사. 안락사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진경 씨에게 왔지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진 않았답니다. 축 처진 꼬리에 잔뜩 겁먹은 눈빛이었다죠. 한 며칠 동안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긴장하고 있어서 계속 토한달지 안에서 배변을 한달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처음 만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서로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돌봐야 된다는 얘기 조언을 들어서 작업실에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디 지방에 갈 때 얘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 진심을 전하고 싶었대요. 이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가랑비에 오젖는다고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든 거군요.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보금자리 이쯤에서 구경해 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 뻥 뚫린 여기는 거실이 아닌 진경 씨의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물감이 많고 그림 액자도 보이네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고요. 전시를 하고요. 이곳에서 산 지는 20년이 됐고요. 아, 화가셨구나. 이 집은 공터에 새로 지은 건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작업실이었대요.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창고 같은 한옥에서 살게 됐는데 천장이 높은 작업실을 원했어요.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려고 천창도 냈답니다. 이야, 밤에는 저기로 별도 보이겠네요. 현관 기준 왼쪽, 작업실과 이어진 이곳이 진경 씨의 생활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 거실이구나. 그녀의 취향과 감성이 담긴 소품들로 작업실과는 다른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죠. 그리고 집 가장 안쪽, 여기가 진경 씨 침실입니다. 소박하고 아늑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 그림 그리는 분이면 도시에서 작업을 하실 만도 한데 어떤 계기로 산골로 오신 걸까요? 시골에서 사는 것이 저한테 되게 맞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릴 때 아버지가 강원도로 캠핑을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면 산에 다니고. 그래서 강원도 땅에 오면 좀 편안해요. 그런 게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자연을 많이 접하셨군요. 네. 산책에서 돌아온 깔리에게 해줘야 할 게 있답니다. 내려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산책하며 젖은 털 빗어서 정리해주기. 저러면 노곤노곤해지지. 깔리 피로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빠진 털이 이만큼. 아유, 원래 저 개랑 사는 건 털과의 전쟁이에요. 깔리 감사 표시는 확실하게 합니다. 내가 왔을 때 불안했죠? 세규베리 감사. 아, 저도 좀 관리해드릴게요. 피부 마사지. 아이고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모르죠. 병 걸렸나 봐요. 한름병. 아이고 사랑해. 지독한 사랑이네요 정말. 어느새 비도 그쳤습니다.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집에 있을 둘이 아니죠. 빨리 일로 와. 자, 나가. 가자. 또 산책을 가시나 봐요. 조금 멀리 나갈 참입니다. 능숙하게 차에 오르는 깔리. 전용 안전벨트까지 차고 진경 씨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어딜 가시려고 차까지 몰고 나가시나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요. 오랜만에 외식하러 가는 길. 집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차로 이동해야 한대요. 아니 밥 한 끼 드시러 가는 거면 깔리 두고 그냥 가실 만도 한데 아니네요. 항상 같이 나가요. 거의 같이 나가요. 왜요? 그럼 뭐 집에서 뭐 해요? 내가 그지. 우린 셋뜨라고요. 셋뜨. 차 안에서도 애정 행각. 아 더워. 땀이 줄줄. 이래저래 차 안 열기가 후끈후끈할 무렵 깔리 친구 저기 깔리야 깔리 내 친구요? 어디 깔리 친구예요. 바로 이 녀석. 어? 깔리 닮았네. 아까 인사해? 읍내사는 깔리의 유일한 친구래요. 내가 한번 밑에 내려오면 인사해요. 가서. 어, 깔리가 은근히 발이 넓네. 친구야, 잘 지냈니? 어, 근데 넌 뭔 카메라를 달고 왔니? 어, 나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야, 포즈 좀 잡아봐. 포즈 좀. 어? 잡아. 아, 성가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나 잘 나와? 근데 친구라더니 둘이 별 관심이 없네요. 진경 씨한테 할 때처럼 반가워하고 애정을 표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꼭 들러서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은 종끼리 하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개들만의 대화가 끝나자 진경 씨 잊지 않고 간식을 줍니다. 엉, 맛있어. 깔리 너 자주 좀 와라. 엉. 친구랑 안부를 나눴으니 다시 갈 길 가야죠. 가자 우리 깔리. 안녕. 안녕. 잘 있어? 네, 안녕. 살병하세요. 좀 멀리 안 나가요. 방금 전에 읍내라더니 또 이동을 하네요. 진경 씨가 가려는 식당은 조금 외진 곳에 있거든요. 읍내에서 15분쯤 더 달려가면 식당이 나옵니다.
이 근처에서는 유일하게 깔리도 데려갈 수 있는 식당이라서 자주 찾는 곳이죠. 아, 그러니까 깔리 때문에 이제 굳이 먼 길을 달려오신 거군요. 식당 사장님이 먼저 깔리를 반깁니다. 그리고는 배부터 채워주죠. 빨리 밥 주네. 이건 빨리 밥. 올 때마다 진경 씨에게 식사 주문 받기도 전에 깔리에게 먼저 사료와 간식을 챙겨주신대요. 얼마나 좋아.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 다 간식 하나씩 챙겨줘. 물 떠다 줘. 사료 줘. 야, 근데 왜 오늘은 고기를 안 먹고 사료만 먹냐? 손 대지 마. 알았어, 알았어. 오래 본 사이라 깔리의 예전 모습도 기억하신다네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곁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청 짙고 근처도 못 오겠었거든요. 경기도 되게 심했고 근데 여기 이제 한두 번 이제 계속 작가님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그다 보니 곁을 조금씩 주더라고. 깔리의 사연을 듣고 녀석에게 조금씩 다가갔대요. 이젠 사장님이 주는 간식은 넙죽넙죽 잘 받아 먹죠. 진경 씨 주변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고구마도 먹었지. 고맙습니다. 다리기 좀 드릴까요? 네. 진경 씨가 주문한 음식은 여름 별미 냉면. 잘 먹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진짜. 어우. 산골에 살다 보니 냉면 한 그릇도 귀하다는 진경 씨. 배가 많이 쓰러져서 좋아요. 도시에 살 때야 이보다 더한 것도 쉽게 먹었지만 진경 씨는 지금이 더 편하답니다. 뭐 버터라도 사려면 꼭 읍내에 나가야 된다할지 가끔 묵국이라도 좀 끓여 먹으려면 고기가 있었으면 할 때 고기를 사는 것들이 어려웠었어요. 도시에서 물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풍요롭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곳의 단순함 같은 것이 좋은 점도 있어요. 처음 귀촌을 한 건 24살 때. 서울 토박이가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고 시골로 향한 건 무엇보다 화가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적은 돈으로 작업장을 구하려고 도시에서 그러면 지하실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답답한 데서 그리면 그림이 암울해요. 답답하고. 자연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작품도 진경 씨가 보는 세상을 닮아 밝고 화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색채감이 예쁘네요. 그렇죠? 의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오후. 이제부턴 진경 씨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깔리는 어쩌고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화가라고 했잖아요. 작업을 하실 거래요. 오늘 재료는 물감이 아닌 붓과 먹물. 먹물이요? 오늘 작품은 뭐 수목화 그런 건가 본데. 화가라고 그림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네. 진경 씨는 오래전부터 그림 대신 손글씨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 글씨체입니다. 아, 일종의 캘리그래피 그런 거군요. 글씨체가 둥글둥글하니 되게 좀 정겨운데요. 시장 안에서 리아카나 아니면 자판 같은 데서 박스 껍데기 같은 데 매직 같은 걸로 다섯 개 2,000원 뭐 이런 거 넣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멋부리지 않은 투박함에서 힌트를 얻어 지금의 서체를 만들었답니다. 이진경체라고 이름도 붙였죠. 2002년에는 서울의 유명한 복합문화공간 전시에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글씨체를 알렸습니다. 이후 민요나 항일운동 노래의 가사를 적어 보존하는 일에도 참여했다네요. 저도 저 인사동 갔다가 저 글씨 본 것 같아요. 진경 씨 되게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진경 씨도 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요 녀석과 함께 말이죠. 빨리!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답니다. 해야 할 일이 또 남아있다고요? 뭘 또 쓰시네? 바로 일기 쓰기. 요새는 저 손글씨로 일기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것도 쓰려고 하면 은근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과래요. 일기 써요, 매일. 한 일곱? 여섯? 일곱 살부터 썼어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세수 안 하고 잔 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이 안 닦고 세수 안 하고 잔 것보다 여러 배 안 좋아요. 그걸 안 하면. 매일 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써내려가며 하루를 기록하는 일. 딸리를 만나기 전부터 해온 일이지만 녀석을 만난 후로는 일기 내용이 딸리로 도배가 됐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딸리. 이게 처음 왔을 때 쓴 거네. 7월 18일이니까 깔리 온 다음 날이네요. 깔리에 관한 첫 기록이 너무 짧아서 그마저도 아쉽다는데요. 전시 준비가 한창일 때여서 제가 아이 괜찮아요. 3일 됐을 때 개똥 냄새가 집안에 돈다. 같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딸리는 내가 자지 않으면 자지 않고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겠다. 딸리와 같이 살고 반년이 지났다. 뭘 하고 살았는지 1년이 기억나지 않는다. 우린 얼마나 같이 살 수 있을까. 둥글고 선한 눈, 기다리는 몸. 앞으로 더 많이 써내려갈 순간순간이 벌써 기대된다는 진경 씨. 그 안에 늘 깔리가 있겠죠. 깔리야. 잘까? 빨리 잘까? 응? 깔리야. 살자. 어머. 아이고 사랑해. 깔리 깔리 우리 우리 깔리 잠자러 갑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올까요? 우리 깔리는 오늘 좋았어요. 산골에 따뜻한 자장가가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개똥 냄새가 네, 집안에 네. 돈다 그러더니 1년 지나니까 둥글고 선한 눈 막 점점 빠져드는 게 느껴지시죠? 맞아요. 지금은 봐봐요. 자전거도 불러주고. 오, 맞아요. 예. 개를 이전에 좀 키워보셨는지 스킬이 좀 남달라요. 아니 진경 씨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보살피고 그런 성격은 아니래요. 네. 사실 이렇게 반려동물도 어린 시절에 가족이 다 함께 있을 때는 키워본 적이 있지만 성인이 돼서 독립한 이후로는 처음 키워보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깔리라는 개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좀 특이하죠. 네. 인도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여신이 아주 어질면서도 강인한 그런 어머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깔리도 좀 튼튼하면서도 예. 좀 지혜롭게 자라라. 그래서 깔리라고 이름 붙여줬대요. 이 깔리가 어쩐지 성격도 차분하고 예, 몸은 후리후리하지만 강단이 있는 야 사람이나 저 동물이나 네.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달콤한 자장가로 잠들었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고대하며 잠든 오늘은 어떤 하루일까요? 야 날씨 좋다. 예? 진경 씨 저 일어나셨나요? 지인지게 일어나서 그림 작업 중입니다. 오 강렬한 빨간색.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제주도에서 풍광이나 제주의 역사, 근현대사와 또 동식물과
제주 신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제주에 관한 여러 가지를 모아서 풍경을 하나의 전체가 커다란 제주의 풍경을 만드는 그런 전시예요.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은 첩첩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뾰족한 산봉우리에 빗대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래요. 이번 작품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아크릴 물감. 금방 마르는 편이라 여러 번 덧입힐 수 있어서 그만큼 색감이 또렷하게 표현된다네요. 진경 씨가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이때 깔리는 심심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깔리야 깔리야 안돼 안돼 그렇게 막 밟으면 안 될 텐데. 배짱 좋게 자리까지 잡습니다. 아우 심심해. 이 모습 진경 씨만 못 본 걸까요? 여기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나도 올라가는데 뭐. 이야 엄청 쿨하시네. 괜히 우리만 놀랬네. 아만 털털 털. 괜찮아. 괜찮아. 아니 작품에 털이 묻었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잘 마르는 물감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 마른 상태라 털이 잘 떼어진대요. 예. 아무리 그렇다 쳐도 깔리한테는 너무 프리패스 아니에요? 그게 첫사랑이라서 그렇대요. 첫 개이자 아마 마지막 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뭘 해봤어야 말이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잘 모르다 보니 서툰 것도 많았죠. 한동안 불안해하면서 똥오줌도 이게 잘 못 맞춰가지고 제가 사인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 똥놀 걸 하길래 똥놀 것 같아서 어쩌지 그러고 있는데 손바닥에다가 똥을 쌌어요. 설사똥. 아이 부끄럽게 참. 아이 설사 얘긴 좀 빼주지. 아이 어색하고 어렵기까지 하던 그 시기도 지나고 보니 추억이 됐습니다. 벌써 두 해째.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녀석이 건네는 진심이 더 진하게 와닿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혼자 살다가 이렇게 옆에 어떤 따뜻하고 뭐랄까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되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 돌보다는 혼자가 익숙한 그녀 인생에 요 작은 녀석이 들어왔을 뿐인데 함께라서 알게 되는 행복감이 상상 이상이더랍니다. 집안에 도는 온기부터 다르잖아요. 진짜 가족이 됐단 증거죠. 나만의 진실 담겨 있는 듯 이제와 아침부터 서둘러 그림 작업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아니 이 산골까지 누가 오셨을까요? 차 소리가 들리자 진경 씨 단박에 알아듣고 마중 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왔어 지아야? 내리자. 저 혼자 오신 게 아닌가 봐요. 조카 고생했어. 아이고 빨리 만날 거. 아이고 아주 안돼 하고 가야 돼. 빨리 누나 만날 거면 하고 가야 돼. 서울 사는 진경 씨 남동생입니다. 지아 씨의 반려견 아토도 함께 왔죠. 왔어 지아야. 깔리도 마중을 나오긴 했는데
어제 잔뜩 굳어있는 게 강아지 동생과의 만남이 어색한 것 같죠? 산책하고 오면 날 거야. 경계심을 보이는 깔리 때문에 아토까지 초긴장 상태. 아니 둘이 저 친한 거 아니었어요? 처음 보나? 지난번에 와서 너무 잘 놀았거든요. 얘네 둘이 한 달 만에 만나나? 그 사이에 다 까먹고 지금 새로 보는 사람 존재처럼 너무 그러네. 결국 거리두기 하면서 산책에 나섭니다. 예민한 누나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아토와 그런 동생이 내심 신경 쓰이는 깔리. 그래도 저 아토가 궁금하긴 좀 한가 봐요, 그죠? 잘해줘야 되는데 바보가. 아 제가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비싸게 굴긴 치. 나도 아실 거 없다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 사이에 우리는 아토 소개 좀 받아보죠. 아토에게도 사연이 있었답니다. 친한 선배가 이 실험견을 이제 아토를 만나게 해줘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고 이 개는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약간 그 안락사처럼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이제 아토랑 저랑 만나게 돼가지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아이고 이 저 실험견도 안타까운데 안락사까지. 아이고. 실험견에서 제외된 이후에는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았답니다. 다행히 지아 씨를 만나서 가족이 됐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는지 호기심 많고 활발한 또래 강아지들처럼 쑥쑥 잘 크고 있대요. 아, 지아 씨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따로 또 같이 걸은 산책길 끝에 도착한 곳. 이날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웃돌았대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곳 맞네 맞아. 야 시원한 계곡 좋죠. 집에서 가깝고 인적도 드물어 진경 씨가 즐겨 찾는 곳이래요. 엄청 차구나. 올라. 자 오늘은 자. 조심스레 아토를 안아 계곡물에 넣어주자. 물고기가 물 만났네요. 야 아토 수영 잘하네. 표정 여유 있는 거 봐봐요. 봐봐 봐봐. 아이고. 아이고 아토 잘하고 있네. 이래서 저 계곡에 데려왔구나. 자 휴 마지막 수영. 응? 예, 수영 한번 개우는 거 잘 써먹는다. 아토 수영하는 거 보면 깔리도 따라 수영할 수도 있겠다. 저요? 아니 이제 전 아직 준비가. 깔리는 수영을 못하나 봐요. 굉장히 망설이는데. 아직 정식으로 도전해 본 적이 없대요. 오늘이 첫 도전인 거죠. 내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입수는 보류. 대신 진경 씨가 먼저 시범도 보여줄 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깜짝 놀랐네. 신발 잠깐만. 아토는 또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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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하네. 물놀이 삼매경에 빠진 둘을 그저 바라만 보는 깔리. 어쩌면 저 질투 작전이 먹힐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작전을 써볼 생각이라네. 아이고 아이고 아토. 이렇게 하면 깔리 누나가 자극 좀 받겠지?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잘해? 깔리. 어떻게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말까? 올라가 빨리. 아 잘했다. 깔리 깔리 깔리
깔리 깔리 깔리 옳지. 괜찮아 물장 붙여. 옳지. 잖아 그냥 멀쩡하게 했잖아. 오호호. 누나 파이팅. 옳지. 정말 얼떨결에 수영 성공했습니다. 옳지. 옳지. 깔리 오늘 수영 교육 완성. 아토는 수영장에서 한 시간에 7만 원 내고 수영을 배웠다는데 우리 깔리는 개울가에서 항상 개울 끝에서 발만 담그고 그런데 오늘 수영 결국은 했어요. 이제 물에 빠져서 무슨 일 생길 일은 없고 얘도 아무것도 아닌 거를 차차 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요? 수영 그까이 거 별거 아니네. 산책부터 물놀이까지 제대로 즐기고 돌아온 깔리, 아토, 남매 다음 코스는? 장작을 들고 가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감 오시죠? 그럼요. 마당 한쪽에 쳐놓은 텐트에서 캠핑을 즐길까 합니다. 캠핑의 꽃은 당연히 바비큐죠. 그렇죠. 잘 마른 장작 넣고 불부터 피웁니다. 아우 신나겠다 정말. 아우요. 동생 지하 씨가 불 피우는 동안 상차림은 누나 진경 씨가 합니다. 바리바리 가져다 놓으면 본격적으로 삼겹살 굽기에 들어가죠. 야 바베큐 좀 할 줄 아시네. 응? 목살보다 삼겹살이 기름지고 맛있거든요. 아우.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많이 데리고 다녀서 좋아했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캠핑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도 봐도 캠핑 저 빼고 정말 많이 다녀요. 잘 익은 고기는 녀석들 먼저. 빨리. 빨리. 평소 입 짧은 깔리도 한 입에 꿀꺽. 어때? 신켰네. 쉽지도 않고 신켰네.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시간을 보낸다는 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깔리는 그만큼 크고 잘 또 교육이 되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수준의 그 지적 능력이 있는 진돗개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접시 좀 줘, 누나. 접시 줘. 다 익었어. 남동생 덕에 편하게 앉아서 바비큐 한상을 즐깁니다. 한 점 먹기 전에 한 번 더 챙기는 건 역시나 깔리. 씻고 먹어, 씻고. 아토도 챙겨야죠. 일로 와, 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앉아. 그릇에다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응? 여기. 녀석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지만 두 분도 식사는 하셔야죠. 대박. 맛있다. 근데 남매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죠? 진경 씨네가 4남매인데 그중 지하 씨와 유독 돈독하다네요. 그런데 각자 반려견까지 키우니까 나눌 얘기가 더 많겠네요. 자주 보려고 하는데 사내녀도 이제는 좀 그래도 한 번씩 더 오네. 그치? 그리고 아토 때문에라도 아토랑 같이 자주 보고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서로 의지하는 게 우리 두 존재밖에 없으니 얼마나 좋아. 가족보다 낫다, 니가. 아니야, 가족은 가족대로 좋고 깔리는 같이 있으니까. 누나의 대답을 들은 지아 씨. 깔리야, 이진경을 잘 부탁해. 지아 씨 짧은 한마디에서 깔리를 향한 고마움도 누나를 향한 깊은 마음도 모두 느껴집니다. 야 남매 사이가 참 아름답네요. 그쵸? 너무 친해 보이고. 네. 예, 같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깔리랑 아토도 뭐 저 때만 약간 좀 어색해 보였지. 네, 평소에 네. 뭐 남동생이 바쁘고 그러면 아토도 좀 며칠 맡기고 뭐 이런데요. 네. 그래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 저 너희 둘 사이좋게 좀 지내라. 이 아토 덕분에 저 깔리 너 수영도 배웠잖아. 맞아요. 예.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니 그 후로도 예. 몇 번 수영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함께 서핑하는 게 목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핑 거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고 자랑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깔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동생 지아 씨가 다녀간 며칠 후 진경 씨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깔리도 곁에 와서 착석. 작업 책상에 서서 손에 쥔 건 붓이 아니라 먹입니다. 캔버스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거기에 써내려가는 글씨, 깔리. 제가 다른 사람들 문패 만들어주는 거 꽤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 깔리가 살게 된 지 2년인데 문패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야, 깔리 저 문패 생기는 거예요? 함께 산 지 2주년 기념 이벤트래요. 미리 깎아둔 나무판에 한 획 한 획 정성을 담아 써내려가는 그 이름 깔리. 와, 정말 감동이네요. 다 썼네. 깔리야, 너 좋겠다, 야. 아유. 12점... 이름을 썼으니 문패에 고리도 달아야죠. 모든 작업을 직접 하느라 품도 들고 시간도 걸리지만 요 녀석을 위해선데 뭔들 못하겠어요. 드디어 문패 완성인 줄 알았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답니다. 깔리에 관하여, 깔리는 이제 3살. 깔리는 2020년 7월 17일에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대전에서 떠돌던 유기견이었다. 깔리는 이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중이다. 2022년 8월 1일 이진경. 이렇게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서 달자. 깔리 문패라는 거예요. 깔리 글씨 읽을 수 있을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둘에겐 참 특별한 이벤트겠네요. 긴 세월 홀로 걸려있던 진경 씨 문패 아래 새 문패가 걸립니다. 깔리야, 이게 뭔지 알아? 깔리 문패. 깔리는 못 읽지만. 못 읽는다뇨. 어디 보자. 깔리. 내 이름 맞네. 고마워요. 여기는 깔리가 사는 곳이라 뭐 나 개조심도 같이 붙여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집에 이런 생명이 같이 살고 있다고 알리는 거죠. 제 눈엔 문패가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보여요.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깔리 저 어깨 뽕이 한껏 올라간 느낌인데요. 더 확실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계곡에 나왔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옳지. 남들 안 하는 특별한 걸 하기보다는 남들 다 하는 평범한 걸 함께하고 싶답니다. 그녀의 그림이 밝고 생동감 넘치는 것처럼 딸리에겐 좋은 기운만 주고 싶다네요. 그게 진경 씨가 그리고 싶은 최고의 풍경입니다. 저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적인 거, 늘 보는 거, 또 자연, 뭐 내가 보는 어떤 풍경? 그리고 깔리는 그 풍경 안으로 훅 들어가요.
그 풍경 앞으로도 원 없이 눈에 담을 겁니다. 그러고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고, 물론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조용히 옆에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난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 관계요. 진경 씨에겐 영원한 내 사랑 딸입니다.